그 2020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만 15세 전 세계 남자 선수 중에 최연소 국가대표로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을 했었죠. 그 올림픽 첫 출전한 기분이 좀 어땠습니까? 일단 태극마크를 달았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기 그러니까요. 때문에 다른 국가들한테 밀리지 않게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다짐을 계속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이제 하프파이프의 황제죠. 숀 화이트. 그 숀 화이트 선수의 그 은퇴 경기이기도 했어요. 그 숀 화이트 선수도 봤을 거 아니에요. 와, 저 선수가 내 눈앞에 있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는 뭐 와, 숀 화이트 선수가 내 앞에 있다 이런 거 할 거 없이 저에게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. 그때부터는 그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그래요. 숀 화이트 선수가 나이도 어린데 장하다고. 야, 멋있다 숀 화이트. 아, 이게 저 선수가 이게 좀 커야 돼. 그릇이 좀 커야 돼요.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숀 화이트 선수는 이제 미국에서 네. 아주 전설적인 선수잖아요. 네. 수입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 숀 화이트는 재산이 얼마나 있대요? 그걸 왜 최연 선수한테 물어봐요? 아버님 혹시 아십니까? 그냥 소문에 의하면 그냥 산이 하나 있다고, 스키장 하나 있다고. 와! 그 정도로. 아니, 진짜 그럴만해. 그만큼은 아니지만 10분의 1 이상 있지. 그럼 지금 아, 그 얘기 꺼내가지고 지금 네. 재산 1조 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. 있으세요? 아니 뭐 어디 있어 내가 1조가. 아니 그 저 훈련하는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훈련 스케줄은 좀 어떻게 됩니까? 이제 시즌이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월 달까지는 미국에 있다가요. 네. 바로 1월 달서부터 한 4월 달까지 계속 스위스에서 훈련을 하면서 이제 5월 달서부터 6월 달에는 다시 미국으로 다시 나갔다가 이게 지금 보니까 계속 1년 내내 해외에 있어야 되네요. 네, 거의. 오와.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한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? 1년에 한 두 달 정도 있는 것 같아요, 한국에. 이제는 일상이 좀 돼서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외롭거나 그러진 않아요? 훈련 나갈 때마다 너무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게 제 인생을 책임져줄 제 꿈이니까 이제 그런 걸 포기하면서 야 멋있다. 네, 알았다. 사실은 현실적인 고민의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경비가 진짜 여기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. 보드 하나만 100만 원 정도 되고 바인딩하고 옷하고 고글하고 뭐 헬멧 이런 게 필요하니까 대충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. 한 번. 거기다가 이게 이제 선수 생활을 하려면 사실 해외에 이제 눈이 많이 있는 곳으로 원정을 또 가야 되니까 이런 비용들이 이게 참. 국가대표가 되기 전에는 해외 경비나 이런 숙박비 이런 거 다 아버지가 지원해 주셨단 말이에요.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, 4천만 원 정도 나와 버리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. 먼저 하셨던 이제 부모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뭐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국가대표 훈련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협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아, 경비 같은 건 협회에서 지원을 받는 아 이게 참 그래도 다행입니다. 아, 예. 예, 그래도 협회에서 이렇게 우리 그 당시에 메달권에는 이제 들지는 못했습니다만 치킨 연금을 그 당시에 받았다고 그래요. 이게 이제 올림픽 이후에 한 치킨 회사에서 1년간 일주일에 두 번씩 치킨을 제공하겠다. 지금도 치킨 아주 잘 먹고 있어요. 1년간 이제 포인트제로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네네. 굳이 일주일 안에 두 번 안 먹어도 되고 그 포인트만 내가 알아서 쓰면 되는군요. 네. 이야. 그러면 모아서 한 번에 뭐 6마리를 먹어도 됩니까? 네, 며칠 전에 친구들하고 다 같이 저희 집에서 잤는데 그때 6마리 시켜. 몇 명이었는데 6마리를? 1인 1닭 하신 거예요? 네, 6명이서. 와, 이게 그 식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? 이제 아버지하고 나가면 아버지가 다 해주시고 한국 요리로 해주시고 이제. 와. 아니 그 저기 요리를 원래 잘 하세요? 아니요, 그냥 이제 인터넷 그 레시피 보고 네. 많이 따라. 근데 해외에도 그 좀 우리나라 그 식재료를 구할 만한 곳이 좀 있습니까? 좀 찾긴 쉽지 않은데 이제 최대한 이제 뭐 비슷하게 마늘이나 이런 거. 하고 이제 고춧가루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채원이 입맛에 맞게끔 그냥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채원 선수 훈련하고 올 땐 뭘 하고 계십니까? 영상 찍고 있습니다. 아 영상을 또 찍고 계시는군요. 아. 어우 괜찮아 명대로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
사스피. 어, 화이팅 하세요. 마지막 날이니까 다치지 마시고요. 예, 화이팅. 우리 저 예전에 송은정 감독님도 그렇고 참 이렇게 한 명의 세계적인 선수가 탄생하기까지는 이게 노력 함께 하는 그 노력이 없으면은 혼자만 되는 일이 아니에요. 아, 그렇죠. 이제 해외 나갈 때나 따라오셔가지고 케어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. 그럼요. 네. 해외에 나갈 때나 이럴 때 아버지가 맨날 따라오시고 그 어머니, 아버지 꿈을 포기하셔서 저를 이렇게까지 뒷받이해 주시는데 더 책임감 있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이 저 하나로 아버지 꿈을 나쁘게 말하자면 다 뺏어버렸는데 저희 아버지 꿈이 이제 오토바이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전국을 투어하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꼭 제 힘으로 오토바이 하나 사드려서 저도 같이 전국 투어를 같이 하고 싶어요, 아버지요. 그런 말 하더라고요. 자신의 꿈 때문에 부모님의 꿈을 빼앗아서 내가 내 꿈을 이루고 있는 기분이다. 그래서 꼭 오토바이를 사서 그 꿈을 이루게 해드리겠다고 생각했어요. 잘 따라와 줬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어쨌든간 이런 좋은 결과가 이제 와닿은 거니까 아 그냥 지금처럼 즐기면서 너한테 쏟은 시간은 아깝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길 바란다. 혹시 이제 유키즈 나오셨으니까 혹시 최훈 선수의 또 목표가 있습니까? 2024년 평창에서 열리는데 한국 뉴스 올림픽 거기서 이제 비계어, 스톱스타일, 하프파이프, 세종목 금메달을. 이야, 몸 건강하게 또 훈련하시길 바라겠고. 진짜 응원하겠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진짜.